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15,000원. 눈이랑. 아, 남자가 아, 남자도 이 정도 하죠. 한 달에 얼마 보세요? 한 달에 얼마 보냐고요? 네. 3만 원이에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만 원이에요. 만 원? 네. 근데 이건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닌가? 그런가요? 첫 질문인데? 그런가요? 전 결정했어요. 아, 그래요? 네. 먼저 내실래요? 네. 뭐야? 저는 5천 원. 저는 만 원 냈어요. 저는 이름은 오가은이고요. 네. 나이는 25살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고 원래 본가는 부산이에요. 저는 이름은 유범연이고요. 나이는 23살이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는 서울 살고 있고 네. 본가는 충남이에요. 충남 서산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들어는 봤어요. 부산 어디? 부산 어디요? 부산도 이렇게 있잖아요. 부산이요. 아, 부산. 약간 알겠습니다. 진짜 왜 이거 알겠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한 달에 얼마 보세요? 한 달에 얼마 보냐고요? 네. 3만 원이에요. 아, 3만 원이요? 3만 원. 전 정했어요. 네, 저도 정했습니다. 엄청 가리네. 하나, 둘, 셋. 저 500원. 저 100원이요. 이거는 실례인 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실례를 떠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지금 이 자리.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15,000원. 결정하셨어요? 네, 저는 아까 결정했는데. 아, 네. 네. 네, 하나, 둘, 셋. 저는 만 원 됐어요. 저 5천 원이에요. 제가 궁금하세요? 아, 저만 이상한 사람. 자신 있으신가 봐요. 아, 그런 건 아닌데 궁금해가지고. 저는 눈이랑 가슴. 남자가 가슴인가? 남자도 가슴이. 근데 가슴에 자신감이 네. 있으신 거면 뭐 근육.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볼륨감? 볼륨감? 간신 어디가 어디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어떤 부위가 자신 있으세요? 얼굴형? 얼굴형이 되게 이쁘시네요. 칩 같아요. 칩이요? 칩? 이거? 아니, 동그랗다고요. 동그랗다고. 되게 비유하는 게 아니 지금.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3,000원. 네. 네. 저 2,000원. 저도 2,000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존감을 높이자. 저는 5분만 더. 5분. 5분만 더 자자. 이런 거? 아, 약간 그런 거.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데. 5분만 더, 5분만 더 하다가 30분을 더 잤어요. 부지런하지 못하시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다음 거 할게요. 5분만 더. 다음 알겠어요. 다음 거 할게요. 다음 거 할게요. 아, 하길 잘했다. 다음 거 할게요. 최근에 야동 본 적 있으세요? 얼마예요? 한 달? 아니, 이거 얼마냐고. 아, 뭐해봐. 이거 돈도 안 내고 대답 들으려 그래. 16,000원이요. 16,000원. 16,000원이요? 네, 맞아요. 아, 알겠어요. 네. 아, 정했어요. 네. 네. 저는 2만 원. 뭐야? 2만 원 안 된다고? 혹시 안 낼까 봐. 본인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낸 거야, 아니면? 아, 당연히 궁금해서.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야동은 본 적 없고 야한 영화. 제목 물어봐도 돼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아. 죄송해요. 그러면 그것만 말해주세요. A급이에요? B급이에요? 어? 그게 뭐예요? A급, B급이요? 그 영화에도 그게 있잖아요. 보셨죠? 아, 저는 안 봤어요. 왜 대답하세요? 아, 전 진짜 안 봤어요. 저는 진짜 안 봤고 약간 영화도 네, 안 봤어요. 그렇구나. 친구들 앞에서 연인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나요? 13,000원. 이게 13,000원이라고? 네. 만 원. 저는 5,000원. 5,000원? 어. 15,000원. 저는 해요. 사람들 막 엄청 많은데. 아유, 신경 전 신경 안 써요. 다 주목하고 있는데 조용하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굳이 신경 안 써요. 저는 좀 확실하게 못 할 것 같은데. 되게 이런 거에는 저 막 되게 오글거리는 거 못 참는 성격이어가지고. 전화 왔다고 왔어요. 남자친구한테. 남친과 사랑이라 말했어요. 근데 강아 씨도 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도 이렇게 할 것 같아. 아, 나도? 사랑이라 왜 안 해줘? 이러면 뭐라 하시고. 사랑을 이렇게 하겠죠. 약간 얼버무리듯이. 저는 그냥 사랑해. 나. 아,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아. 저는 그냥 딱 말하는 편이에요. 사랑해 라고 딱 말하고. 아, 혹시 노제팬 하고 계신가요? 13,000원. 예민한. 하나, 둘, 셋. 왜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봐? 한번 해야지. 어, 잠깐만, 잘못했어. 3,000원. 저 10,000원이요. 네. 딱 맞았어요. 왜 10,000원 내셨어요, 혹시? 아, 저. 아,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아. 조금 일본에 대해 약간 예민하긴 해요. 아, 일본 진짜요? 문제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궁금했어요. 아, 일본에서? 타과도 제가 알기로는 38번인가? 한국에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굳이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하는 편이에요. 이거 나가도 되나요? 그런 부분이 예민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았던 나라라서 더 예민해지기 싫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아, 그러면 하고 계신 거? 하고 있어요. 네. 아, 넘어갈까요? 네, 그럼 제가 뽑을게요.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다. 16,000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15,000원. 저 12,500원. 네.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없으세요? 술을 너무 자주 먹는 사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마시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땐 전 차라리 못 마시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주량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소주 한 병 반. 아, 저도 잘 드시네요. 아, 진짜요? 얼마나 드세요? 컨디션 제일 좋은 날은 한 병? 네, 한 병이 딱 기분 좋게. 아니요, 막. 머리 아파요. 아, 머리 아파요? 아. 술린이라서.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클럽 술 먹고 클럽 간다, 약간 이런 거. 클럽 좋아해요? 저 많이 놀아요. 아, 진짜요? 노는데 연애할 땐 안 놀죠. 그건 당연히 아, 그렇죠. 상식적으로. 지금은 잘 다니시겠네. 오늘 했던 거짓말 횟수 20,000원. 네. 안 숨길게요. 정했어요. 하나, 둘, 셋. 20,000원. 20,000원이요? 네. 좀 10,000원이요. 궁금해서. 아, 저는 오늘은 한 번. 한 번? 네. 약간의 꿈이? 사람이 약간 가식 살짝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100. 아, 진짜요? 하나도 없는데. 매사에 솔직한 편이어서. 아, 그럼 저는 거짓말쟁이어서 되는군. 아, 그렇죠. 아, 네. 그럼 평소에도 그냥 진짜 솔직한 편이에요? 거짓말? 네.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 내게 지금
마지막 카드래요. 아. 제가 뽑을게요. 마팔부터 시작할까요? 올인 올 달. 아 마지막. 생각보다 질문이 빨리 끝나가지고 네. 조금 아쉽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랑 이렇게 얘기해보고 하셨는데. 저는 100% 솔직했어요. 쭉. 네. 네. 하나, 둘, 셋. 마팔. 네. 할까요? 왜 하셨어요? 아, 근데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고 좀 더 친해지면은 또 좋지 않을까 해서 올인했어요. 혹시 나가서 더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재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인했어요. 감사합니다. 나가서 또 얘기하실 거예요?